반갑습니다. 박광호입니다. 크라운 마스터예요. 제가 중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 한국말 아니다. 제가 존댓말하고 거기 반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알아서 들으세요. 네, 좋게 봐주면 그 마인드는 긍정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네, 나쁘게 봐주면 그 듣는 얘기가 부정적으로 듣게 돼요.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인지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네, 제가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문제를 다 던져버리고. 네, 제가 애터미 한지는 9년째 지금 돼 있어요. 네, 초기에 애터미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어요. 네, 첫째는 돈이 없고 경험도 없고. 없습니다. 네. 그래도 나는 나중에 성공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 꿈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일당 뛰면 되겠어요?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일당 뛸 때에도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어요. 네. 네.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그 뭐지? 예, 그건 나중에. 예, 아무튼 일당 뛰다가 또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 제가 1년 동안 했어요. 예, 한국어는 전에는 아예 못했고요. 예, 저의 이름도 못 썼어요. 예, 이름이 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 1년 동안 공부하다가 한국어도 지금 이 정도. 예, 지금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해 왔어요. 예, 떨어지지 않고. 예. 그래서 애터미 만나기 전에도 사업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해봤어요. 예, 혹시나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하나, 두 개 시작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성공하는 노하우를 배우게 됐어요. 아, 돈? 이렇게 벌구나. 돈 이런 거구나.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이해가 됐고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하고 다르구나. 돈에 대해서 의미도 다르구나. 이런 거 알고 나서 돈 벌기는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속에서는 돈 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 돈 버는 건 진짜 쉬운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큰 돈이 아직 못 벌었고요. 작은 돈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애터미 만날 때는 제가 물류회사에 했었어요. 물류회사. 그리고 어떤 라면 머리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택배 좀 보내주세요. 중국으로. 아니, 오케이 보내줄게요. 점점 보내고 하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물어봤죠. 이 뭐지? 애터미. 애터미가 뭐예요? 그래도 그 뭐지? 그 치솔 설명하는 거예요. 치솔 설명. 애터미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애터미 성공. 어떤 성공? 다단계. 다단계. 다단계는 좀 거리가 둬야 되겠다. 나는 나중에 성공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다단계 쪽으로 빠지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 두 달, 3개월 이렇게 거리가 두면서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좀더 성공할 수 있다. 영원한 성공, 시스템 수입,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여행 가자고 하다가 제가 한번 속리산에 한번 갔던 거예요. 예, 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여행 아니고 세미나장이었어요. 맨 밑에 맨 뒤에 앉아 있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이게 보이잖아요. 3000개 이게 머리 3000개 머리 보이면서 이게 뭐지? 그리고 마음 속에서 그런 그 마음이 없어서 아예 안 들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안 들어와요. 그 말을 강의도. 그래서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 있지 않아요? 그 쉬는 시간에서 동영상 봤어요. 제가 딱딱구리. 아, 딱딱구리. 예, 판매사 가면 수입이 아, 얼마 정도. 예, 팀장 가면 얼마 정도. 국장 가면 얼마 정도. 아니, 뭐 얼마 안 되네. 아, 그리고 뭐 본부장까지 가면 얼마이고. 아, 이 정도 생활까지 다 가능하겠다. 그리고 총장까지 아, 크라운 임페리어까지 가면 오? 임페리어 정도? 이 괜찮네. 임페리어까지 가면 비서 하나 주잖아요. 예. 너 이쁜 여자로 기사 하나. 기사도 여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동차도 예, 리무진 그리고 사무실 하고 현금, 법인카드 이거 여러 가지 등등 생각하면서 어, 이 정도 가면 성공한 그런 자세가 나온다. 성공한 자세가 나온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문 딱 잠궈버리고 컴퓨터 열고 그리고 딱딱구리를 8분 봤어요. 8분 분석. 거기 첫째는 이게 뭐지? 후원수당. 후원수당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후원수당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후원수당은 30만 포인트가 날마다 600만 포인트가 날마다 날마다 하고 한 분 받는 거 이 차이가 완전 다른 방향이네. 이렇게 다 분석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거 뭐 직급수당. 직급수당은 양쪽에 동시 두 명씩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거는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갈 수 있을까? 나를 싫어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갈 수 있을까? 나랑 마인드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뚝뚝뚝 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해야 돼? 잘 하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나 싫어하는 사람은 영원히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20명 만들면 예, 20명 중에서 최소 2명 나랑 같이 갈 수 있지. 예, 그러구나. 그러면 파트너가 먼저 성공시키다는 말은 그 뜻이구나. 아, 그리고 8번 계속 분석하면서 다음날 아침 5시 제가 결정 났어요. 애터미에서는 애터미 시스템은 99% 성공할 수가 있고 나머지 1%는 나한테 달렸다.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온지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미 달렸다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1%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첫째는 나는 기업가라고 판단해요, 제가. 멋있는 기업가. 예, 이렇게 판단 자세로 이미 딱 정해놔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1%라는 것은 첫째 생각해두는 건 애터미에서 3년, 5년 정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죠. 아,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수입이 없어도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아, 3년 동안 여기서 수입 없어도 모든 거 제가 다 할 수 있을까? 3년 동안 수입 없어도 아, 이런 마음적으로 흔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한 번만 흔들으면
내가 실패한다. 이런 거. 계속 고민을 해봤죠. 테스트를 해봤고 눈 감고 모르는 사람한테 애터미 전달 애터미 애터미 이렇게 다 여덟 번 정도 이렇게 이게 뭐지 모니 소스가 뭐지 테스트 여덟 번 정도 테스트 하다가 애터미 가능해요. 1% 나는 할 수가 있다. 해서 애터미를 그날 아침부터 제가 전에 하던 일을 다 폐지하고 다 없애버리고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애터미 시작하는 날 저는 스폰서한테 얘기하는 말. 스폰서님 저는 어차피 두줄 하는데 두줄 하는 거 하고 3개 줄 하는 거 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스폰서의 저쪽에 대시적 나도 같이 하겠다. 스폰서도 그냥 놀아도 돼요.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한테는 도움이 해주지 마요 라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스폰서가 저한테 도움이 가면 저한테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우리가 성공하면 첫째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경험 쌓이야 되잖아요. 경험을 쌓이야 되는데 그 경험하고 여기 가는 길 성공하면 여기서 출발점 할 때 어차피 중간에 겪어야 되는 것은 겪어야 하잖아요. 어차피 겪어야 돼요. 이 겪는 것은 100개라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겪어야 돼.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는 생각 자체가 하면 이미 실패. 그래서 어차피 겪어야 돼. 겪을 때 어떻게 겪어야 돼? 할 수 없이 겪어야 돼. 그러면 다쳐요. 상처가 받아요. 억울해요. 무서워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딴 사람한테 원망해요. 그래서 미리 받아야 돼. 어차피 겪어야 되는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서 내가 빨리 겪어야 돼. 그래야 100개를 빨리 겪어지. 어차피 겪고 성공하는데. 그래서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거 이게 여기에서 겪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겪어잖아. 그치? 그럼 저한테 피해가 아닌가요? 제가 3년 성공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도와주면 저는 5년 성공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피하니까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언제 이거를 만나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것을 만나야 반성도 되고 자세도 제대로 되고 저는 리더인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만나야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만나야 그 고통을 만나야 들어와야 내가 받아줘야 다른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청할 때 나도 그분한테는 괜찮아 그 정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른처럼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 파트너는 거의 평균 나이는 우리 다 비슷해요. 근데 저한테는 다 아이하고 똑같아요. 다 아이 같아 진짜. 그래서 어차피 겪어야 되는데 빨리 겪어야 된다. 받으면서 겪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스포츠한테 하는 말이요. 나는 나가서 애터미 설명할 때 오지 마요. 나 혼자 가야 돼. 왜? 혼자 가면 시간이 압축이 되잖아요. 빠르잖아요. 출발 도착 얘기하고 끝. 스폰서가 오면 스폰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미리 약속해야 하잖아요. 뭐 도착하고 얘기할 때 스폰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옆에 보는 경험 쌓이고 스폰서는 얘기하는 경험 쌓이고 내가 그 보는 경험 쌓여서 뭐 해요? 그잖아요. 내가 그 보는
경험 100분 사이로 그 보는 경험이요. 얘기하는 경험 아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보는 경험 옆에서 커피 타는 경험 저한테 필요 없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하겠다라는 거요. 네, 스폰서가 안 좋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왜 이 말 했지? 네, 초기에 이런 태도로 자세로 이게 오니까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겪어야 되는 부분은 빨리 겪었어요. 빨리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는 0부터 1, 0부터 1, 0부터 1, 3년 만에 6번 겪었어요. 0부터 1은 뭔 뜻이냐면 아시죠? 아, 나는 다시 해야 되겠다. 나 팀 다 죽었어. 아, 다음날 바로 다시 툭 시작해요. 3년 만에 거의 6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그래서 그 마음 상처가 아우 참 상상도 못하는 정도로 그래도 3년 지나가니까 제가 로얄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로얄 클럽 들어갈 때는 제가 포인트나 한쪽에 1000만원, 1500, 한쪽에 3000 그렇게 날마다 괜찮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애터미 여기까지 하다가 또 지금까지는 많은 파트너 저한테 물어봐요. 애터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 어떤 방향,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던가 더 빠른 속도, 더 빨리, 더 빨리. 근데 애터미는 성공하는 거 성공하는 것은 애터미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공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성공해요. 애터미뿐만 아니고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어렵고 다른 데서 성공 못하면 애터미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은 애터미는 그냥 도구이고요. 애터미 위에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 생각이지.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서 성패가 달렸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가야지. 그죠? 애터미 성공한다 아니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말 어떻게 써지?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 하면 첫째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문제. 문제는 뭐냐면 첫째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애터미 할 때는 0부터 1, 0부터 1 계속 이렇게 해왔다. 나는 지금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 1. 문제 2. 팀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팀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전에 있는 사람은 나가고 또 들어오면 또 나가고 그래서 팀은 키워야 되는데 근데 팀은 쌓이지 않아요. 그죠? 왜? 이거는 문제 2. 그죠? 예. 그리고 나는 직급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파트너가 왜 직급이 뭐 올라가요? 문제 3.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등등.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에이? 뭐지? 그 뭐지? 그 걸음 타 아까 보여줬던 거. 제조감. 리듬감. 야. 리듬. 리듬 감.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네. 애터미에서는 이거를 잘하면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되냐면요. 첫분 첫째. 아이고 이거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강의 2시간 하면요. 제가 입을 삐뚤어져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게 소비자. 네. 소비자. 우리가 소비자 만날 때는 몇 분 만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죠. 근데 만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에이? 이게 맞아요, 리? 네, 이상하게 생겼어요. 일단 사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되면요, 리듬 감이 없는 거예요. 저기 한 사람 소비자 만나고 우리가 모든 얘기 다 하고 싶죠. 2시간, 3시간 애터미에 아는 만큼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죠? 그거를 5번 나눠버려요. 네, 5번 나눠버려요. 나누고 첫 번째 만날 때 1차 얘기하고 2차 얘기하고 그리고 또 만나면 2차, 또 만나면 3차, 또 만나면 4차, 또 만나면 5차, 5차. 네. 그래서 이렇게 리듬 감이 찾아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린지에 대한 거 怎么 说? 링결정? 인계점? 인. 점? 점? 아이, 점, 점, 점. 네. 점. 네. 인계점. 아이고, 네. 인계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계점은 한 단계로 얘기하면요. 1, 2, 3, 4, 5, 6, 7. 네, 인계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인계점은 4까지 오면 그 사람은 애템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대해서는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3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4까지 하면 그 사람하고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 수가 있고, 근데 소비자는 5, 6, 7까지 가야 인계점이 돼요. 인계점까지 가야 그 사람이 돌아온다. 이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계점까지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만나면서 끝까지 만나도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은 할 것도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계속 만나도 상관없다라는 거요. 그 인계점까지 만나면 그 사람이 꼭 무조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이 만날 때, 이게 리듬감 있게, 만나면 돼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해요. 결혼하는 것처럼 남자 여자 만나고 만나자마자 우리 결혼하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리듬감 없으면. 그래서 리듬감 있으면 서로 알고 만나고 또 서로 신뢰감 있게 만나고 또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안다. 더 이상 또 깊이 이렇게 그죠? 리듬감 있게 타잖아요.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선수들이요. 여기 연애는 잘하는데 이 사업을 잘못하면 이기는 아니요. 사업하고 연애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리듬감 있게 하면 누구나 다 반해요. 그잖아요. 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가네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갚아버리면 소비자가 빠른 속도로 누적이 돼요. 나가지 않고.
리듬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사람 들어오라, 제품 사라. 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은 누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적이다. 하나, 두 개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팀이 더 커지죠. 그 뜻이요. 예. 두 번째는 팀. 팀도 나랑 나를 따라오는 리듬감, 예, 나를 따라오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팀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팀 속도는 이런 속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갈 때마다 이게 뭐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여기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미리 준비해주고, 미리 준비해주고, 그래야 따라오지. 그래서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팀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리듬감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반대로 해요. 저희 파트너, 이 파트너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파트너도 너무 어려워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 파트너는 아무튼 파트너가 다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요. 리듬감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팀 자체가 힘들어져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는데 결과는 누구나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 있어요. 결단하는 거는 우리 팀 10명 정도 사업자가 있는데 10명은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면 나를 잘 따라온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나를 좋아해야 된다. 그럼 10명 중에서 몇 명 나를 좋아하면 되겠어요? 최대한 많이? 10명 중에서 한 명, 두 명 나를 좋아하면 충분해. 한 두 명 나를 좋아하면 충분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부정적 마음이요. 다 나를 좋아한다. 그 마음은 부정적 마음이요.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이 파트너를 10명을 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팀을 끌고 가야 된다.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명한테 여기 10명 중에서 한 명한테 여기 끌려가면 나머지 중간에 9명은 피해가 본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9명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도 괜찮다. 네, 그런 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면 더 좋고 이해 안 하면 이해 안 하도 이해를 하세요. 할 수 없이. 왜? 나는 강자, 너는 약자. 얘기는 왜? 나 강자니까. 네, 딱 그거요. 그래서 팀은 리듬감 있게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 뜻이요. 끌려가면 안 된다. 맞아. 세 번째, 더위는 맞나? 맞아요? 아, 이거 맞아. 오케이. 회사도 자기 속도를 있잖아요, 그죠? 회사의 성장하는 속도 년마다 몇십 프로씩, 35%씩 옛날에, 지금 몰라야 되는지. 회사도 자기 성장하는 속도가 있고,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회사도 전체 팀이 끌고 가려고 자기 리듬감 있게 회사가 계속 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예, 그것처럼 회사는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팀, 팀은 회사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리더가 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리더는 이게 팀도 작은 팀이 있고 큰 팀이 있잖아요. 큰 팀. 예, 작은 팀은 큰 팀의 리듬감 따라가고 큰 팀은 회사의 리듬감 따라가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예. 제가 애터미 했을 때는 초기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마다 오후 2시 아, 여기처럼 제가 애터미 하는 다음 날부터 애터미 하는 날부터 다음 날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아, 다음 날부터 듣는 사람 몇 명? 아, 아는 사람 다 아시구나요. 한 명. 예. 강의하면서 한 명, 강의하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 계속 딱 그 한 명만 6개월 들었어요. 아, 저는 6개월 이렇게 했고요. 아, 그래서 저기 다른 사람도 저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알아듣는지 말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를 나의 이 리듬감 있게 가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잘하면 연습해야 하잖아요. 연습은 누구 통해서? 파트너 통해서. 아. 예, 그래서 예, 저는 저의 리듬감 있게 해왔고 애터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이거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네, 또 뭐 있지? 아, 그리고 인간관계 아, 인간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요. 사회 중에 있는 관계가 부양자 관계. 아시나요?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부양자. 예, 이것도 제가 저기 번역해 봤어요. 예, 부양자 관계. 예, 이거는 사회 중에서 있는 관계. 근데 부양받는 사람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양하는 사람만 이거를 인정해요. 그죠? 부양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갖고 있을까요? 나는 부양하는데 부양하는 것은 첫째는 의무,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었어, 세 번째는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여기 부부관계, 부부관계에서는 부양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해서 가정 위에서 한 거다. 맞죠? 첫째는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그래서 부양자는 계속 하는 면에서 계속 해줘요. 근데 받고 싶은 거 있을까요? 어떤 거? 사랑? No, no, no. 이 관계는 잘 모르거나요. 받고 싶은 건 딱 하나요. 인정. 내가 부양을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너 인정해 줘야 돼. 내가 부양했잖아. 근데 인정을 안 해줘. 그죠? 그래서 부양자가 받고 싶은 것은 인정이요, 인정. 인정만 해주면 내가 더 해주고 싶어. 어차피 해주고 싶으니까 해준 거잖아. 그래서 인정만 해주면 더 해주지. 근데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부양이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첫째는 받고 싶은 건 물질. 맞아요?
아, 물지. 아, 이거 돈 돈으로 하자. 아니면 저의 생각 따로 와야 돼요. 아. 아, 경제적으로 원하는 거 있잖아요. 부양자가. 이미 부양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받아야 돼요. 에, 경제적으로 못 받으면 이거는 뭐 안 되잖아요. 그죠? 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오케이 맞아요. 여기 부양자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받으면 만족스러우면 아, 경제 부양이 받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예, 행복해져요. 그리고 부양자도 행복해져요. 두 사람 더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경제적으로뿐만 아니고 또 필요해요. 뭐가? 정신적으로. 정신. 사랑도 받아야 돼. 하고 사랑 받아야 되고 나랑 또 아무튼 다 받아야 돼. 좋은 거를 다 받아야 돼. 나하고 얘기할 때는 좀 조용히 말 좀 작게 그리고 뭐 아니 다 알잖아요 필요하는 거 이거 저거 저 모든 거 다 따진단 말이요 거기 정신적으로 아무튼 내가 편해야 돼 편하게 해줘야 돼 이런 거 편하게 해줘야 돼 이게 다 포함됐어요 여기까지만 받아도 부양자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했는데 왜? 사랑하니까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죠? 사랑 들어갔고 여기 들어가면 완벽한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다 깨져요. 모든 거 다 깨져. 딱 한 가지. 응? No, no, no. 다 아니요. 딱 한 가지 뭐냐면 더 가고 싶어. 욕심도 아니고 욕심 같은 거는 다 괜찮아요. 한 가지 뭐냐면 에이? 아까 내가 뭘 했지? 아니? 저기 유치? 아니. 도덕 도덕성 도덕성 이거면 도덕 아이 도덕성 예, 나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 뭐 이런 거 다 받았는데 근데 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왜냐하면 내가 아예 낫잖아 내가 아예 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도덕성으로고 도덕적으로 나도 나는 부양자라고 나는 저기 부양받는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아예 났잖아. 나도 집 가정 열심히 했잖아. 나도 뭐 다 해줬잖아.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이도 놔줬고 뭐뭐 해줬고 다 해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다 근데 너는 왜 돈도 많이 못 벌으면서 그딴 소리 하냐 너 돈 많이 못 벌으면서 맨날 뭘 짜증나 돈 많이 벌어야 내가 뭐 말 잘 듣지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도 자기가 챙기려고 해요 마지막, 그까지는 나는 부양자, 나는 부양 받는 사람 아니고 나는 공양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모든 거 합쳐서 행복을 딱 한 순간에 깨지버리는 거요. 그래서 부부 사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나 그거 챙기려고 해. 너 돈, 딴 사람처럼 한 달에 2천만 원, 5천만 원 벌어오면 내가 말 잘 들어, 아주 잘 들어. 예.
근데 실제로 2천만 원 2억 벌어 봐도요 똑같은 말 해요. 20억 벌어 봐봐. 그거를 자기가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반대로 아니 나한테 이렇게 이 정도 해줬으면 나는 충분해. 그리고 여보라고도 부르지 않아. 딱 이렇게 발라. 어떻게 발라? 별거 다 부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애교 내면서 다 해주고 싶어요. 예. 근데 그게 남자 여자든지 다 공양자하고 부공양자가 다 있잖아요. 서로 습관사. 예.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거를 과대하면서 인정하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요. 응, 과대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 응, 나를 먹고 살렸다. 고맙다. 에이, 얼마나 좋아요. 너 때문에 나도 잘 살고 있다. 그죠? 응. 그러면 모든 것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딱 그 한 가지. 그것은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니, 지금 알아도 늦지 않다. 아, 지금 알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요. 예.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이거는 사회생활도 똑같다라고 그 뜻이에요. 애터미에서도 상, 하, 이거 있잖아요. 여기 스폰서하고 파트너. 그럼 스폰서 입장은 공양자 입장으로 될 수도 있고, 공양자 받는 사람도 입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공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포인트도 받고 제품도 받고 도움이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받고 그리고 스폰서한테도 인정 안 해줘. 우리 스폰서는 그냥 그래. 우리 스폰서 능력 없어. 우리 스폰서는 뭐 아이 나는 이 스폰서는 인정하지 않아. 나 이 스폰서만 인정해. 그죠? 중간에 있는 스폰서도 도움이 계속 갔잖아요. 그래도 중간 안 돼. 여기만 돼. 나 이 사람만 인정해. 중간 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 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상처가 받잖아요. 그래서 공양자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도 그만, 안 하도 그만. 안 하면 욕 덜 먹고, 해주면 욕 더 먹고. 그래서 차라리 욕 덜 먹겠다 해서 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왜 포기를 했어, 나를? 몰라. 응. 왜 포기를 했을까? 힘들었어. 욕먹기 싫었어. 예. 그리고 너 여기만 인정하잖아. 우리 중간에 있는 분은 스폰서 아니잖아. 너 그렇게 다니고 있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지? 그래서 스폰서 입장에서는 힘들게 되는 거요. 봐봐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분 하고 여기 있는 분. 제일 밑에 있는 분은 이 사람만 인정한다.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 세 명 여기 파트너한테 메시지 보낼 때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어려워요? 내가 도움이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런 얘기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답장해줘요? 나 어려워! 나 어려워 죽겠어! 나 애터미는 아이고 어려워서는 못하겠다. 이런 메시지 보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한테는 메시지 보낼 때 그냥 그래. 애터미 어려워. 애터미 못하겠어. 아이 그 밑에 있는 파트너가 말 너무 안 들어서 나는 못해. 그리고 이 사람한테 메시지 보낼 때는 나 잘하고 있어. 너무 괜찮아. 나 스폰서님 걱정 마시고 나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성공할 수 있어. 꼭 성공할 거야. 완전 반대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뭐예요? 파트너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한테 힘 줄려고 열심히 애써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피해가 계속 주잖아요. 힘쓰고 피해주고 힘쓰고 피해주고.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최소 이 사람의 파트너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여기 이 사람도 이 사람의 파트너지만 여기 사람도 이 사람의 파트너잖아. 비교하면 누구 더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 더 중요해요. 너가 뭔데 여기서? 그치? 응.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참 이게 아이 같아. 그래서 저기 부양자 관계가 알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투명해져요. 투명. 관계가 투명해지면 나는 바로 나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스폰서 만나면 자, 자세. 나 공부하는 자세다. 그죠? 바로 나 공부하는 자세다. 그리고 파트너 만나면 나 바로 선생님처럼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 자세를 계속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자세가 위치 아니고 여기는 자세구나. 아무튼 괜찮아. 예, 그래서 그 자세를 자기가 자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세로 부부끼리도 부양받는 사람도 부양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양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지? 나도 나도 진짜 나를 부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네, 얼마나 행복한데 나를 부양하는 여자 만나면 나 바로 착착 야 공주처럼 보시게 돼. 공주처럼 보셔. 그리고 아이고 나 부양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운전해줄게. 뭐 다 해줄게. 자세가 바로 똑바로 그냥. 그지? 그래야 서로 사이가 좋게 지나지. 근데 꼭 그거를 에이 남자답지 않다, 도덕성 있지 않다 뭐 이런 그거는 밖에 나가서 할 때는 다 잘해요. 집에 갈 때는 뭐 그거 다죠. 그지? 그래서 자기 자세를 잘 찾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아니다. 상대방 원하는 거 해주는 거 아니고 자세 찾았으니까 아주 편하게 누구는 뭐 너 잘해라 나 잘해라 그런 거 없이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세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는 뭐 누구 더 세다 누구 더 강하다 누구 더 높다 그런 거는 아예 없이 저도 우리 파트너하고도 이런 거 상관은 없어요.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선 혼자서 알아서 지혜롭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거 못 찾는 것은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투 있잖아요. 다투 끈이 없이 다투. 위치를 아직 잘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집에 들어가서도 자세 탁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이런 저런 다양한 있죠. 시간이 됐나요? 아 5시요. 아 한 20분 아 그 저기 휴대폰 좀 주실래요? 제 거. 제가 내용을 좀 정해놨는데 휴대폰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또 이거 하나 있어요.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거. 재미있는 거 뭐냐면 우리 영화 보는 거 하고 실제로 딱 반대로 우리가 좀 높은 사람들 만나고 성공자가 만나게 되면 드라마 영화에서는 성공자하고 뭐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거는 딱 반대로 돼 있어요. 사회 쪽에서. 사회 쪽에서 성공자, 아주 잘난 사람. 딱 반대로. 성질이 다 더러워요. 왠지 아세요? 성질 더러워려고 더러운 거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는 성질이 아주 좋다고 자기가 인정해요. 근데 딴 사람은 볼 때는 나는 성질이 아주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착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왜 나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을까요? 알려주려고. 알려주려고. 우리가 나중에 길게 잘 지내고 싶으면 나의 규칙을 지켜라. 나의 규칙은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말투로 하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공자, 아주 잘난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 규칙을 만들어내요. 자연스럽게 자기 규칙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규칙도 점점 업데이트해서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면 나의 규칙을 지켜라. 근데 상대방에서는 이거를 그 사람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서 선 끊어버려요. 끝. 우리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다. 기분도 안 됐다. 기분 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본이 규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본. 그래서 만약에 저라고 따지면 저랑 만나는 규칙도 첫째는 들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소통 가능하는 거, 세 번째 아무튼 세 번째 말고 두 가지만 하도 저도 친절하게 상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게 1년, 2년, 3년, 10년도 우리 충분히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저의 규칙을 못 따라오면 어차피 한 분, 두 분 만나고 못 만났는데 그러면 차라리 만나지 말자. 어차피 1년, 2년, 3년 만나고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 만나서 뭐해? 어차피 만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너가 먼저 도망칠 건데 어차피 책임 못 지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뭔 사이인가? 그지? 나중에 어차피 너를 안 된 건 안 되는데 이 생각은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의 규칙을 딱 찾을 수가 있으면 소통은 뭔 뜻인지 디디디디 깊이 그리고 듣는 거 뭐가 듣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상대방의 규칙을 몰라면 최소한 태도를 있으면 제가 알려줘요.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소통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알려줘요. 알려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알려줬는데도 그 사람은 못해. 그러면 너무 어렵다. 어차피 소통 안 된 걸. 그래서 자기 규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위에 있는 성공자 스폰서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첫째 찾아야 되는 것은 애터미 하는 방법이 아니고 스폰서의 규칙이 뭔지 그거를 먼저 찾아야 돼. 그죠?
아니면 아예 못해. 그리고도 어떤 사람이 해외 나가요. 해외 사업. 해외 사업 하려 갔는데 실패하고 와요. 대부분 99% 다 실패해. 해외 시장은 1%만 성공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규칙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규칙을 알지 못하면서 애터미 사업 퍼지면 어차피 실패,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의 규칙을 먼저 알고, 상대방의 문화를 먼저 알고, 그 다음 소통하면 아주 효율적이다. 그래서 애터미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사람이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애터미 했을 때, 저도 애터미에서 뭘 잘 했냐? 결단 잘 했고, 결단 아니고, 결책? 그럼 뭐지? 결정? 결정. 네. 결정 잘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쪽의 마인드, 제가 이쪽의 부분 대해서는 잘 알고, 이 두 가지로 애터미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봐요. 예, 제품 파는 것은 우리 파트너는 저보다 더 잘 팔아요. 예, 팀 만드는 건 우리 파트너가 저보다 더 잘 하고, 예, 모든 것은 다 저보다는 더 잘 해요. 근데 제가 잘 하는 부분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 하는 사람은 이것만 잘하도 성공할 수가 있고 이것만 잘하도 성공할 수가 있고 이것만 잘하도 성공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애터미에서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다양하게 합치면 어차피 성공해요. 어차피 성공해요.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빨리 안만 빨라도 우리가 빠른 거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달리는 거 아니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 뿐이고 그죠? 우리가 출발점이 위치가 여기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앞으로 달리는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맞아요? 예.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니까 우리가 앞만 빨라도 빠른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나 여기도 나 마이너스 나의 원래 나를 쫓아가야 된다. 쫓아고 앞으로 또 달려야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빨리 쫓아와요. 자기가 자기 원래 위치에서 자기가 원래 가고 싶은데 난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딱 그 원래점을 먼저 쫓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 예. 여기까지만 제가 저기 예. 강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예. 정말 벅찬 네. 아까 제가 그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와 파트너가 증시 방면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혼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인문학 강의인으로 생각했어요. 3년 만에 노인을 가셨으면 하루하루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첫째, 자기가 자기 위치를 정한 거요. 자세. 첫째는 자세.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세가 제가 먼저 애터미에서 애터미 할 때 하는 날에 3년에 무조건 로얄 마스터까지 가겠다. 이거는 정하는 목표, 결단. 정하고 나서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것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까지 갈 수 있을까? 포인트. 포인트는 어느 정도? 1000만 포인트 이상. 2000만 포인트 가까이 가야 그것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거는 잠깐만요. 결과 그리고 결과 위해서는 뭐냐면 이거는 PV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그만큼 PV가 있어야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인드 쪽에서는 하루에 2천만 포인트 딱 맞는 거 아니고 날마다 2천만 포인트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중간에서는 마인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PV가 올라오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은 진짜 많아야 돼요. 소비자. 소비자든지 사업자든지 상관없이 일단 사람 많아야 돼. 많으면 많을수록 다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다 들어와야 되니까 사람은 가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모든 사람은 사람이다. 예, 중간에 여자, 남자 구분 없어요. 남녀노소 없어요. 돈 있든지 없는지 없어요. 능력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없어요.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리더가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나 딱 혼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면 내가 이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챙겨야 되잖아요. 그건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맨날 이 강의장에서 계속 강의를 했던 거예요. 한 사람 있어라도 계속 강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강의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 끌고 갈 수 있는 힘 생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 보고 나를 도와주지 마, 나 혼자 하겠다 하는 것도 나의 개인적으로 힘이 채우려고 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하는 일을 다 혼자 내가 나중에 수만 명 사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채우려고 한 가지 다. 그래서 리더는 한 사람. 누구? 나. 딱 나 혼자. 그래서 나랑 같이 나는 회사 얘기하고 너는 제품 얘기하고 너는 뭐 하고 다 필요 없어. 다 나 혼자 해. 어차피 잘 못하는데. 다 나 혼자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야 하잖아요. 사람 찾는 거 시간도 있어요. 시간제. 시간제는 제가 처음에 소비자 찾는 시간제는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3개월만 사람이 찾고 더 이상 사람 한 사람도 찾지 않았어요. 소비자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밖에서 소비자 찾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못 가요. 그래서 무조건 소비자가 소비자를 데리고 오든지 사업자가 소비자가 데리고 오든지 소비자가 사업자가 데리고 오든지 누구가 데리고 오는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다 와버려. 일단 다 와. 내가 다 얘기를 할게. 너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사람만 데리고 와. 내가 얘기를 할게. 그래서 3개월 사람들 쭉쭉쭉 모였어요. 아무도 모르면서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 모이다가 일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꽉 차버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6개월 동안 못 찾지만 그 후에는 사람을 꽉 찼어요. 찾고 또 밖에서 서고 못 들어오고 제가 강의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네, 아무튼 다 채워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 그래도 제가 리더라는 것은 채워지 않았어요. 네, 리더라는 것은 이제는 리더가 키워야 되는데 속도 너무 느려요. 리더 키우는 것보다는 리더 찾는 것도 중요해요.
리더는 이미 리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리더 안 있는 사람은 그 자세가 안 나와요. 그 키우는 것은 제가 몇 년 키워야 돼. 저는 우리 동생도 키워봤는데 미쳐버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이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저도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또 형 하면서 저의 동생을 키웠어요, 제가. 저기 스포츠카도 사줬죠. 사업도 해줬죠. 회사도 해줬죠. 집도 사줬죠. 다 해줬지. 그리고 지금은 더 잘 해주려고 하죠. 다 키워줬어. 그래서 사람 키우는 거 제가 키워봤으니까. 리더 키우는 것은 피 말라 죽어요.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리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얼른 와. 할 수 없어? 괜찮아. 알았어. 혼자 해. 빨리 계속 돌려. 예. 끝. 예. 아, 예. 감사합니다.